일단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좀 얘기를 하자. 일단 오늘 내가 병원 갔다 온 것도 나한테는 굉장히 큰 결심인 거. 그거 당신 알지? 그건 알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당신하고 나하고 일단 여기 대화하고 이걸 극복하면서 시도를 해봐야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당신이랑 나랑 맨날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아유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지. 뭘 했었어야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도를 안 했잖아. 아, 그러니까 자꾸만 얘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남잔데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싶겠냐고 당신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싶겠냐고 당신하고. 안 하고 싶은 줄 알았지. 아니지. 무엇보다 하고 싶은 사람이 난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너무 처음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되는데 안 하겠어? 어찌됐든 내가 발기부전은 아니잖아. 당신과 나하고의 성생활 하는데 문제가 발기부전이 아닌 거야. 근데 심리적으로 안 돼. 당신을 보면 막말로 당신하고 끌어안고 뭐 하고 정말 진짜 당신하고 뭐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만약에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 어찌 됐든 나 당신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나만 노력해야 돼? 이건 아닌 거고 당신 노력을 해줘야지. 당신 노력을 해줘야지. 근데 처음엔 노력해줬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얘기인 거고 이제 벌어진 얘기잖아. 지금 벌어진 얘기를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때는 그랬지 저 때는 저랬지 그때는 그때고 이제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좀 노력해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 마음은 뭐가 되냐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제 뭐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사실 진짜 좀 그렇거든? 아니 그래서니까 노력해 보자고. 내가 이건 내가 미안한 몇 일이야. 몇 번 얘기했는데 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너무 그런 쪽으로 관심을 안 주면 되게 진짜 막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진짜 창피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씨 이게 뭐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진짜 내가 무슨 뭐 밝히는 여자도 아니고 정말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도 안 하게 되니까 나도 이제 그런 게 없어.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말 한마디를 해서 내가 또 그 기분을 느낌을 또 느끼게 되면 아 막 진짜 이게 아, 여자로서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느낌을 또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 이제 내가 당신한테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해? 집사람이 여자로서 뭐지라고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미안 너무 많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니까. 손을 뻗어봐도 닿지 않는 곳 저먼 곳에 반짝이는 불. 여자가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봤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하자 같이. 그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그 말 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말투 조금만 상냥하게 그것만 먼저 부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하고 그런 부부 관계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는 가능성을 못 느끼거든요. 어차피.
뭐 전혀 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 사람이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제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 관계가. 아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열려야지. 마음을 다 드셨네. 큰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 비뇨기과 가셔서. 그치. 저는 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네, 결과가 근데 너무 좋았긴 나서. 제가 좋아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꾸로 아내분은 남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 어떻게 해야 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답이 뭐지? 답이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집사람이 얘기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저 얘기 이거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냥 아내의 삶이 머리에 그려지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머 저 아내 너무한다. 아니 저렇게 성실한 남편을 한 달 내내 같이 일하고 용돈 10만 원 주고 아픈 데는 병원도 안 가보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만 하면 아 그만해 그만해 아 시끄러 그만해 왜 저래? 이러실 것 같아서. 근데 아내는 제가 볼 때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네. 앞으로 계속 그러셔도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좀 이해해봐야 되잖아요. 아내는 아내 본인을 이해해봐야 되고 남편분은 남편 본인을 이해해봐야 되고 또 바꿔서 남편은 아내라는 사람을 이해해봐야 되고 아내는 나의 배우자인 남편이라는 사람을 이해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해보려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많은 네.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의 삶을 머리에 쫙 그려봤어요. 제가 이분을. 네. 보면 그냥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오면 막 소리 질러 막. 그리고 술에 취했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해. 네. 그래서 아내는 네. 목소리가 좀 커지면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남편이요, 그렇게 목소리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이렇게 정도 하는데 아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짐들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죠. 그것 때문에 남편이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이거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야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우신 것 같아요. 땡땡거리면서 막 그만해 막 안 통해 이러는 거 쎄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뵈면 아내는 엄청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아니 나는 너 왜 이런 정도인데 그때 두려움 공포를 확 느끼시면서 직면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통 도망가거든요. 사람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그냥 속절없이 도망가면 힘의 균형이 깨져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가면서도 선제 공격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말 안 통해. 수준 안 맞아. 그만해. 혼자 편하게 며칠 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혼자잖아. 혼자. 왜 그런 사람만 비교해. 내가 주변 아는 사람. 진짜. 주변 아는 사람. 진짜. 시끄러 죽겠어 진짜. 본인이 혼자 나가서 혼자 벌어서 혼자 마음껏 쓰고 살아. 그럼 되잖아.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난리야? 왜 이렇게 성질을 부려? 어떻게 사람이 이래? 자리 뜨셔요. 네. 네. 대화가 안 되네. 오빠한테는 대화가 안 돼. 네네. 이게 사실 두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이제 이해가 좀. 네네. 네.
이게 반복이다. 그때 여보 난 너무 무서워 하면 될 텐데.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냐면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나마 갖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이 줄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센 척하는 거야. 아 시끄러워 이 수준이 안 맞아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으면 본인이 마지막 남은 한 줄 실 동아줄도 아니야 실을 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끝까지 센 척한 거야. 그러나 그 상태에서 아내는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일단 아내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합리적 설명을 해도 안 먹히는 상황에서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상대가 그 들어보니 그건 네 말이 맞네 이 경험이 되게 적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은 언제나 매일이 지옥 같으니까 이 난관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된대? 이게 굉장히 이분한테는 중요한 분이세요. 이 세 가지가 이 아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분이신데 남편과의 대화에서는 언제나 어떤 걸 또 경험하시냐면 나름 뭔가 설명을 해요. 그럼 남편이 그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아닌데 마치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를 해도 안 받아주던 아버지 같은 느낌이 살짝 싹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닌데도 이건 정말 아내분이 해결해야 될 큰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절망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옥 같은 그런 집에 그 생활을 생각해보면 어떡하든 이걸 내가 해결을 안 하면 절망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아내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멘트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못하셨죠? 전혀 못했고요. 네네. 그냥 저는 여기는 그냥 나는 그냥 쓰레기통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려고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네. 좀 도움이 되셨죠? 미안. 이 설명을 들으니까. 네네. 미안. 네. 자, 남편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내처럼 뭐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경험들, 공포의 경험들 그런 거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엄청 외롭게 크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잘못 대해주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부모가 없어. 일하러 나가서. 말할 사람도 없고 집에 오면 외로워. 그래서 이분은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좋았던 이유는 장인어른의 그 또 장모님의 저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가기 싫었어요. 집에 가기 싫었어요. 저희 집에. 또 전 따로 나와 살 경험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를 맨날 혼내기도 하고 했던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제 온몸에 때도 다 밀어주셨거든요. 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아버님이 다 밀어주셨어요. 제가 하는 거 힘들다고 자신이 밀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힘들다고 또 약주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아버님이 그렇게 때를 밀어주시면서 우리 승범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우리 승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제일 많이 울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왼수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자기 어른이었는데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외로움이 또 오더라고요.
장모님도 집에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이 옆에 앞에서 그 말을 하시니까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난 어리숙해 내가 잘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삭막한 도시 속에 길을 잃고 내 너와 숨을 쉬기엔 너무도 흐릿해 잘하지 못한 아이 등 뒤에서 울고 멀어져가는 너를 이렇게 붙잡아 사라져가던 나를 잡아 그러니까 정말 주사가 있는 장인어른도 어떨 때 가끔 사위를 예뻐해주는 그거 하나로 그래도 안 외로운 게 낫지 그러고 예 처가에 같이 합가하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외롭다고 생각이 되면 무너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지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또 해야지. 이거 두 개만 해서 해결이 안 돼. 이거 또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외로워지는 거지. 이 사람은 전혀 내 마음을 돌보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전혀 알아보려고 안 하는구나라고 느끼면 이분은 또 무너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이 말하는 당신하고 내가 좀 노력해야 돼 이거는 나한테는 따뜻함이 필요해. 나는 외로움을 느꼈을 때 무너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내가 덜 외롭다고 느끼게 좀 그렇게 해줘.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게 나한테는 평생을 사는 힘이야. 그걸 좀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 라는 거고 아내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발기가 좀 되게 해버리고 가까이도 다가갔었거든.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더 노력하라고. 앞으로 그러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건 절망이야. 이렇게 계속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우 나는 입에 발린 소리 못해요. 사탕 발린 소리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배우자의 가장 무너지는 약한 면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좀 아파하는 면을 내가 조금 이렇게 연고를 바르듯이 좀 요 부분을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막 뭐라고 했을 때 막 주장을 하려다가도 아 내가 그냥 내 의견을 좀 얘기하려는데 당신 이거 혹시 핑계라고 들릴까 봐 그러는데 얘기를 좀 할까? 그러면 하라 그러면 나는 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근데 당신 말도 일리는 있어. 그건 맞는 말인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 이렇게 소통을 바꿔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서로 가장 약하고 아픈 면들을 계속 건드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 쓰라렵고 그 상처가 자꾸 덧나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 두 분의 인생을 힘들게 할 것 같아요. 네.